4.15 패턴입니다. 패턴은 상당히 재미있는 주제이면서도 또 상당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중급 1년차에서는 비교적 간단한 내용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은 서로 원래 러스트 자체가 패턴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리자면 먼저 let x equal 1돼 있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 x라고 하는 variable과 1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서로 바인딩, 서로 묶어주는 거잖아요. 이때도 패턴 인식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퀄 기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편에 있는 무언가의 개수, 지금 하나 있죠. x라고 하는가 하나 있고 오른쪽 편에도 있는 데이터의 개수, 지금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것 하나와 이것 하나가 서로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 여기 두 개가 있고 여기 두 개가 있으면 마찬가지 두 개가 1대1로 매칭이 됩니다. 이것이 패턴이에요. 좀더 구체적인 예로 보자면 x는 1입니다. 1이고 그리고 x에 들어갈 수 있는 매치 x에서 x의 값 가능한 모든 값들을 여기 나열을 하는 거죠. 나열을 해서 1일 경우에는 뭘 하고 2일 경우는 뭘 하고 그외 모든 경우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먼저 러스트 엔진 자체가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고서 x가 무엇이라고 기준하느냐 하니까 i32 데이터 타입이라고 간주를 하게 되죠. i32라 그러면은 2의 32승계만큼의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죠. 그 경우를 다 적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 2, 3 적고 나머지는 몽땅 다 여기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마찬가지로 패턴입니다. 하나 있고 두개 있고 뒤에 하나 두개 있죠. 따라서 첫 번째 것과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과 두 번째 것이 매칭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X와 1이 매칭되고 C와 캐릭터 C가 매칭이 되죠. 그리고 C 해서 여기 들어오는 것이 데이터가 아니고 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위에는 데이터 1, 2, 3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데이터가 아니고 베리어블이죠. 베리어블이 되는 경우에는 이 C 값이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X에. 그죠? 그래서 X도 여기 들어가고 C 해서 여기 들어가는 이 C 값도 뭐예요? C 값이 X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여기 있는 것은 둘다 C 값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프린트 X 할때 X. 이거 한번 돌려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됐어. 이렇게 돼 있는 구성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구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올 거예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 X가 C, C가 C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니까 이게 value고 데이터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variable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match C가 여기에 값이 할당되는 거예요. 즉 x equal c가 됩니다. x equal c가 되어서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둘다 c 값 이게 들어가게 되죠. 그게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x 값은 원래는 뭐예요? 얘는 1이잖아요. 1.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match statement에서는 이게 value인지 아니면 variable인지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 그 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은 variable이에요. X is a variable. 이해되시나요? Multiple 패턴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둘다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인데 1이거나 2면은 이렇게 하고 3이면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라. Multiple 패턴입니다. 그죠? Destructuring은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structure라고 해서 point라는 structure 있고 point 이렇게 돼 있고 이게 origin 들어갔잖아요. 그런 다음에 오리진을 받아서 이번에는 포인트 XY 이름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지금 얘는 뭐예요? 데이터가 아니에요. 왜냐니까 이 대문자잖아요. 대문자 필요돼 있고 포인트 XY라고 하면은 하나의 variable을 선언한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오리진에 있는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그죠? X 값은 X에, Y 값은 Y에 들어가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나요? 제로. 얘도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역시 얘도 데이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얘는 variable입니다. Destructuring은 얘가 분해되어서 여기로 들어가는 메커니즘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디스트럭션링 할 때 이런 식으로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X는 X1이라는 이름으로, Y는 Y1이라는 이름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X1, Y1은 무엇인가 이렇게 찾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당장은 이러한 걸 코딩에 적용할 그런 기회는 없어요. 중급 1년 차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걸 다루진 않습니다만은 이 논리는 단순한 논리니까 미리 이해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중급 2년 차들 하면 공부할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뭔가요? 보니까 이렇게 점 똥똥 찍어서 나머지는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략하거나 이름을 주지 않는 경우, 이름을 주지 않게 되니까 결국 쓸 수는 없게 되죠. 그렇죠? 그럼 얘는 여기 들어가게 되고 얘는 뿅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Y만 들어가고 Y가 여기 들어오고 X는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Y만 남게 됩니다. 이걸 한번 보실까요? Run 해서 같이 보죠. 다시 붙여놨습니다. 지금 Y를 0으로 해놓으니까 서로 구분이 안 되는데 Y는 5로 바꿔놓을게요. 그죠? 그러면은 X가 여기 들어갈지 Y가 여기 들어갈지 궁금하잖아요. 순수로 보면은 순수는 얘가 첫 번째니까 첫 번째 게 들어가고 나머지는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실제 그런지 안 그런지로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Y equal 5, 5로 뜨죠. 너무 밑으로 내려왔네요. 창을 좀 조절하겠습니다. 창 조절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